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2013년 7월 달에 하세 스페이스쿨에 참가한 현재 일본 개혁이슈크대학 환경정보학과 2학년 박소희라고 합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이과에 관심이 많은데요.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우주라든지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. 실제로 갔다 오고 나니까 진짜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에 우선 나사라는 이렇게 위대한 곳을 가게 된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, 직접 저희가 우주선 안에도 들어가 보고, 우주 비행사들과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게 되어서 진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저희가 과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매일매일 진짜 3, 4시간밖에 못잘 정도로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는데요.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팀워크? 내 팀원들을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고,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도 깨달았고, 시간 관리나, 이과적인 지식이나, 이런 중요한 것들도 많이 되게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나랑 같은 꿈,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. 제가 이 프로그램에 갔다 오고 4년이라는 시간이나 지났는데, 아직도 옛날 팀메이트랑 SNS로 메시지 주고받고, 아직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진짜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, 평생 같이 사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 아직 참가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절대 참가해 주세요.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